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세 명이 모였습니다. 자, 각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산 찍는 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연우입니다. 아, 다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제가 이제 영상이랑 사진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헤어 메이크업을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특히 사진은 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쁘게 찍히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헤매를 다들 잘하고 오시는데 상업 영상, 뭐 인터뷰 영상이라든지 어떤 기업 영상을 가면은 근데 남자분들 일단 절대 안 하고 여자분들도 그냥 뭐 본인이 원래 하던 화장 뭐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다 찍고 나서 저 피부 좀 밀어주세요 여자분들 아 저 이거 너무 좀 이거 한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죠? 영상은 피부 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피부 미는데 이제 프로그램도 꽤 빡세게 들고 포토샵도 화장을 빡세게 해놓은 거를 보정하는 거랑 그냥 맨 피부를 보정하는 거랑 둘이 서로 반비례 안 나고 보시면 그럼 빡세게 할수록 덜해도 된다? 주부 작업할 게 덜어지죠. 근데 이렇게 작업할 때 메이크업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실험 대상으로 이제 킹갓 일반인 두 명이 메이크업을 아예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하게 했을 때 그리고 좀 빡세게 했을 때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사진도 찍어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저희가 직접 실험체가 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추럴 일반인 둘을 이제 다듬어 주실 저희 메이크업 쌤이시고요. 저도 원래 평소에 되게 많이 찍어 바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카메라 앞에 있기 되게 민망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사진과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 해보고 단계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약간 나 이 느낌이 괜찮아. 딱 진짜 뭔가. 테러를 하는데, 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보고. 안녕하세요. 사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정재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원래 강원도에서 사진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저는 테이크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스튜디오 루트에이라는 서영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자, 지금까지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로 열심히 카메라 옆에서 똥품을 잡아봤는데 그래도 조명을 치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모든 촬영을 다 하는 사람들이 다들 하는 생각이 이제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도 뭐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결과물이 저희는 알잖아요.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조명을 받는 거랑 그냥 세모네트에서 받는 거랑 느낌이 확 달라서 한번 두 번째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메이크업은 어떤 메이크업이죠? 내추럴한 기본 남자 메이크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상황에 쓰이는 건지 이제 샵에 대비해서 얘기를 드리면 남자분들 이제 하객분들 남자 하객분들 메이크업 정도가 엄청 내추럴하게 들어가거든요. 베이스 바르고 눈썹 정리, 눈썹 그리기, 립밤 이렇게까지 마무리됩니다. 한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또 사진이랑 영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 안 보여. 사람마다 왜 로션이나 이런 거 그 맞는 거 안 맞는 거 다르잖아요. 그쵸. 대체적으로 순한 걸 찾아서 살려고 하는 편이에요. 최대한? 응. 그리고 수분크림 바를 때 저는 손을 잘 안 씁니다. 고객님들한테 발라줄 때. 왜냐면 손에 열감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약간 홍조가 올라와요. 잘. 붉은기는 약간 이렇게 그린 베이스를 좀 써주는 게 좋고요. 약간 노란 피부에 도는 거는 약간 퍼플 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대로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재윤입니다. 평소에 메이크업을 안 하다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보시기에 어떤가요?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샘솟는 느낌.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저는 상업 영상과 사진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스튜디오 루트A라는 제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콘텐츠도 좀 다양하게 좀 많이 뽑아낼 그런 계획입니다. 하고 촬영물을 보시면 세 분 다 이제 체감이 되시나요? 아 그쵸. 아 있죠. 체감 엄청 많이 되죠? 저는 또 헤매를 안 한 분들 모습부터 보고 쭉 가니까 그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되게 크긴 하다. 남자분들 차이가 이 정도인데 여자분들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상에서 받기 빡셀 법한 풀메이크 풀메를 하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가보시죠. 느낌으로 헤매는 항상 받아오는 걸 본 적은 많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받아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필수를 넘어서서 옵션은 선택하고 말고인데 이거는 필수다. 말을 반대로 했네요. 여러분 모니터링 오른손 손잡이 안아줘. 좋아, 너 셀프로 바꿔버려. 다리, 좋아. 어, 그대로, 그대로. 오, 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재윤입니다. 이번엔 풀 메이크업까지 받아봤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이 제가 봐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사진을 직접 찍혀볼 때는 되게 자신감이 없었는데 알아서 포즈가 나온 정도? 그리고 또 한 번 난생 처음 보는 제 얼굴을 또 봤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저도 한번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 저도 원래 메이크업을 평소에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받아본 건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또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색한데 그래도 참 언제 이런 거 한번 받아보나 싶어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확실히 메이크업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이 재훈 작가의 얼굴을 창조해 주신 창조주분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사진을 찍히거나 영상을 찍히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밑바탕이 돼줘야 더 예쁘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헤어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조금 더 알게 되셨다면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실 때 꼭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초반 오프닝과 저희 상태가 지금 굉장히 느낌이 사뭇 다르죠. 헤어 메이크업의 중요성을 저희도 확실히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저희가 이렇게 실험체가 되어서 아, 일반인도 왜 헤어 메이크업이 꼭 필요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직접 해봤고요.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모델 촬영을 기획을 하거나 뭔가 그런 컨셉 촬영을 기획할 때 헤어 메이크업과 함께 작업을 같이 진행해 보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은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